门顶。자등급같은경우는이제티타늄이있고요플래티넘골드실버브론즈그무등급이있습니다파워는 AS 그냥교환이에요자무등급은지울게요자이거는어떤기준으로나누냐면요전력효율그러니까예를들어서티타늄이효율이제일좋아요그리고이효율이이제내려갈수록점점더안좋은겁니다자이런게있어요자보시면은자이게등급효율표예요110V 쪽쓸때랑220V 이상쓸때랑좀다른거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전력그어댑터를아니까컴퓨터구성을몇와트에맞춰서하느냐에따라서전력효율이지금이렇게나와있는거예요그예를들어서이전력효율을설명하기전에알아야될게있어요그제가시스템구성을650W 급으로구성을했어요그러면벽에서전기를끌어올때있잖아요전력소모를얼마나하느냐에따라달려있거든요예를들어서컴퓨터구성이650이다내컴퓨터가지금구성이650W 급이다칩시다부품구성이그럼이제벽에서이렇게끌어올거아니야예를들어서내가파워를뭐골드급을쓰고있어골드가뭐 88% 인가뭐기억이잘안나는데뭐예를들어서얘가 88%라칩시다650곱하기 1.121 거예요아마도실제로끌어오는데720W 가필요한거예요예를들면지금내가계산을제대로했나모르겠는데예를들어서부품구성을650W 급에다했어근데내파워효율이 88% 야그러면은728W 가필요한거예요650W 를내는데꼭이게등급에따라달라근데이게개념이이렇다는거야개념이벽에서실제로끌어오는양이더많다이거야그러니까전력을더많이쓴다고알겠죠근데이거를줄여주는게파워야파워의등급파워의등급이좋잖아그럼벽에서실제로끌어와야되는전력양이줄어예를들어서내가플래티넘파워를샀어플래티넘이뭐 95% 인가그렇더만뭐존나높더만그럼실제로그벽에서끌어오는양이뭐한680뭐이렇게줄은거야알겠죠벽에서끌어오는양이더많다고근데이게그파워의등급에따라결정이된다근데솔직히전력소모이거몇와트더한다고뭐대단한거아니거든그러면이등급이왜중요하냐면요자전력소모이전기세는해봤자줘도안돼사실전기세는줘도안되는데왜등급이중요한가제얘기듣고한번생각해보세요파워에파워있잖아요등급별로같은회사여도무게가달라그리고있죠등급이높은파워는있죠들어가는부품이압도적으로좋습니다대부분거기에들어가는캐패시터이런거있잖아등급이높을수록훨씬좋아등급이높은회사들의제품이훨씬좋습니다예를들어서그냉각을하는팬그리고캐패시터뭐그런것들있죠다달라다이런게있어요이런게그러니까등급을무시하면안되는이유예요이게존나중요한이유입니다이거등급을무시하면안되는이유등급이높은애들은내부에들어가는부품이더좋아요그래서등급을무시할수가없어이얘기를이제제가들었잖아요저한테들었잖아요등급이낮은제품한번들어보세요같은와트인데등급이높은제품들어보잖아요무게가달라요그냥존나재미있어요이런거이런게다르더라고이게사람들이이걸몰라그러니까브론즈인제품하고브론즈가아닌제품하고무게차이날겁니다진짜로같은회사거면회사별로부품다르겠지만그등급없는800W 랑골드등급이800W 는무게자체가달라요근데자상식적으로한번생각을해봐요사람들이빙신이아닌이상무게가늘면은배송료더많이들잖아왜냐면수입해오는거잖아다파워같은거다수입해오는거잖아다수입해오는건데그러면무게가가벼운게더좋은거아니야근데왜무게가더무거워질까요그리고그게더가격이올라갈까요상식적으로도그안에들어가는부품이더좋다는얘기예요그리고이게여러분들도아시겠지만오버클럭이라는게
점점 더 갈수록 더 오버클럭이 존나 힘들잖아요.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등급도 플래티넘 뽑는 게 더 힘들어. 플래티넘 티타늄 뽑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회사 했죠. 등급 얘기했어요. 이제 용량 아까 얘기했죠, 그죠?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자 실제로 적용 방법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파워 회사 존나 많잖아 지금 보면은. 잘 모르겠다. 그럼 등급을 찍고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비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다 보면 파워가 존나 많습니다. 싱글레일이라 돼 있잖아요. 오버클럭에 좋아. 그러니까 제가 그 내린 가설에 의하면, 예, 저는 제 말이 100%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른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멀티레일이라 된 거 이제 다중레일이 멀티레일이거든. 다 걸러. 다중레일이라 돼 있는 제품 일절 안 고릅니다. 예, 일절 안 골라요 저는. 예, 그리고 싱글레일이라 돼 있는 제품만 고르고요. 오버클럭 혹시나 할 거 생각해서. 예, 그리고 뭐 이런 부가 기능들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뭐 85 플러스 뭐 이런 거 다 전력 효율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아까 회사 얘기했잖아요. 이름값을 보고 골라. 잘 모르겠으면 이름값. 왜냐면 이름값이 있는 애들은 똥지랄을 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 모르는 회사 뭐 어디 있을까요? 뭐 안텍 같은 경우는 뭐 저 일단 패스하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회사 거 그거 봅시다. 딱 그 맥스 엘리트 거가 적당할 거야. 자, 맥스 엘리트. 자, 맥스 엘리트 거 보시면은 골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맥스 엘리트가 좋은 파워 만든지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골드인 제품을 샀다, 얘네 거를. 그럼 뭐 보고 산 거냐면요, 등급 보고 산 겁니다. 등급. 네. 골드잖아. 이거 인증은 존나 까다롭다고. 인증이 이 골드 인증을 받는 게 존나 힘들다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맥스 엘리트를 샀다. 그럼 나는 맥스 엘리트를 믿고 산 게 아니라, 이 맥스 엘리트는 파워를 수입하는 회사, 파워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 근데 골드를 하는 거 이거 하나 믿고 산 거예요. 제가 맥스 엘리트 샀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구주 엘피스 몰라. 나는 안 고르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성비가,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회사를 보고 고를지 등급을 보고 고를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 중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저 등급은 국제 규격 그런 거 같은 거고 존나 받기 힘들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저 등급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가설을 세운 거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이제 물론 등급도 있고 이름값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죠? 돈이 없으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름값이 우선이냐 등급이 우선이냐, 그러고 나서 파워를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 줬잖아요, 표. 그러니까 선택을 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표를 보고 선택할지 아니면 등급을 보고 고를지 선택을 해. 그래서 물건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간간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컬러풀 거였는데 잠깐만요. 컬러풀 파워 보면은 이 좀 비정상적이거든. 자, 컬러풀의 파워입니다. 플래티넘이야, 플래티넘. AS 기간 볼게요. 자, AS 3년이야, 3년. 이러면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딜레마. 이게 딜레마야. 10만원이야, 존나 싸잖아. AS 3년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게 딜레마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떡할지 지금 갈피를 못 찾겠는 거야,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안 고릅니다. 예. 왜냐면 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안정성하고 AS예요. 예. AS가 이렇게 짧다는 거에서 안정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등급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AS 기간이 이러면 안 돼. 솔직히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AS 기간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딜레마예요, 딜레마. 뭐가 맞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예라서 제가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요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 파워를 고를 때는 본인의 부품의 사용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냐면 용량이 부족하면 안 돼. 용량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력이 높은 회사. 예. 왜냐면 업력이 높은 회사는 다 이유가 있어. 예. 왜냐면 그 회사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문제가 없었단 얘기예요. 20몇 년, 30몇 년 막 이 지랄이야.
특히 뭐 시소닉 이런 회사들은 업력이 존나 긴 회사들이에요. 예, 그 타워 쪽 업계에서 거의 수좌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회사, 그러니까 부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솔직히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파워는 일단 뜯으면 AS가 안 돼. 그리고 뜯는 사람도 없어요, 무엇보다. 예, 나는 이걸 증명할 자신이 없어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가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아무거나 사지 말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파워를 잘 고르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회사, 그 다음으로 등급,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3개, 요 3개.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100이나 200와트 더 큰 거 사. 더 큰 거 사면 그래도 터질 일은 없을 거야. 모자라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란 상태에서 계속 쓰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는 용량 항상 남아 있어야 돼 좀.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0와트는 남겨놓습니다. 100와트. 그리고 200와트 남기면 더 좋아. 그리고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더블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남겨야 돼 무조건. 파워를 남긴다, 남긴다 잊지 마세요. 남긴다, 파워 남긴다. 용량 무조건 남겨야 돼.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용량이야 사실.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용량이에요. 용량은 딸리면 좆됩니다. 아무리 씨발 플래티넘 하레비가 와도 850와트 쓰는데 500와트 갖다 꽂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용량은 기본이에요, 기본. 용량은 기본이고 선택할 때 이제 등급이랑 회사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워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이 있을 거고, 제가 그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거나 사지 말자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있죠, 준비를 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안 하고 버텼던 이유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돼. 데이터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데이터가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파워는 우리가 데이터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대부분의 부품을 고르는 방법을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